안녕하세요 여러분, 단원이 제시예요. 지금 동네 마트 앞에 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다이어트 장보기 꿀팁을 직접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마침 요즘 집들이 시즌이거든요. 음식을 할 일이 많은데 직접 저랑 같이 장을 보면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건강한 식품을 선택을 하는지, 영양성분표를 볼 때는 특히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어떻게 고르는 것이 현명한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같이 가보실까요? 첫 번째는 과일 코너인데요. 과일은 기본적으로 제철 과일을 골라요. 여름이니까 수박, 참외, 복숭아 이런 것들이 제철 과일인데, 마치 상비약처럼 제가 항상 집에 상비해두는 그런 과일도 있어요. 바나나, 사과인데요. 아침 대용으로 먹기도 좋고 포만감도 있어서 집에 떨어지지 않게 좀 구비를 해두는 편이고, 방울토마토, 토마토도 활용성이 높아서 집에 떨어지지 않게 사놓는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과일이 살이 찌나요? 단호 언니?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답은 반반이에요. 과일에 들어있는 과당, 포도당, 둘 다 몸에 들어가서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찝니다. 근데 과일에는 식이섬유나 비타민, 무기질 같은 대사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할 때 또 그런 것들을 먹어줘야 되거든요. 제 결론은 에너지를 소모할 만큼 충분히 움직인다면 과일은 적정량 먹어줘도 됩니다. 하지만 너무 덮어놓고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수박 같은 경우는 이 색깔이 되게 확 대조적이고 이 검정색이 선명한 줄무늬인 수박이 맛있어요. 잘 익은 수박은 여기 꼭지 부분이 좀 건조해요. 살짝 울려봤을 때 통통 소리가 나는 게 좋은 수박이겠죠? 너무 막 통통거리면 수박이 아파하니까 살짝만. 체리 같은 경우는 6월, 7월 딱 요즘 때가 제철이라서 그나마 저렴하고 맛이 맛있을 때예요. 윤기가 좀 차르르 흐르고 색이 진한 체리를 고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고르시면 되고, 신선한 체리는 이 줄기가 되게 초록색이고 단단해요. 약간 발효된 것처럼 시큼한 냄새가 난다, 그런 체리는 상한 체리입니다. 이 체리는 건강한 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바구니 개. 사과는 중간 크기 사과를 고르는 게 좋아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거. 너무 윤기가 나는 사과는 약간 맛있게 보이려고 간혹 왁스로 코팅한 것들이 있으니까 굳이 윤기가 나는 걸 고를 필요는 없어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이 절단면부터 이 과육 시작되는 부위 이 길이가 너무 긴 거는 피해주시는 게 좋아요. 절단면에 약간 멍이 들어있다거나 하면은 신선하지 않은 상태니까 피해주시고, 밝은 노란색인 바나나가 좋고, 바로 먹을 바나나라면 반점이 막 생기기 시작한 바나나를 고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잘 익었다는 뜻이거든요. 너무 큰 반점이 있는 거는 이미 너무 내부가 많이 익어서 오래 먹지 못하는 바나나인 거예요. 참외 같은 경우는 꼭지가 좀 가늘고 싱싱한 게 좋은데 배꼽의 크기가 작으면 더 건강한 거예요. 너무 크면 좀 당도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줄무늬가 진하고 깊은 것이 달고 싱싱합니다. 오, 맛있게 생겼다. 집에 떨어지지 않게 구비해놓는 상비 단백질 군은 계란, 단호닭, 단호닭골 이런 건데, 계란 같은 경우는 항생제 안 쓴, 성장촉진제 안 맞고 동물복지 인증 받은 그런 계란들 요즘 많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사고요. 이렇게 양념에 재워둔 양념고기들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저는 마트에서 사지 않아요. 나트륨이나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고기를 사서 요리를 하는 편이에요. 닭고기 같은 경우는 지방이 제일 적은 부위가 닭가슴살인 거는 많이들 아시겠죠? 닭 안심도 괜찮아요.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앞다리살, 뒷다리살 정도 추천드릴게요. 소고기 같은 경우는 우둔살, 사태살, 우리 장조림 만들어 먹는 부위들이 되게 지방이 없고 단백질 함량이 높고요. 가끔은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은데 한우가 비싸서 부담된다 이럴 때는 호주소고기도 되게 좋아요. 사료 대신에 풀을 먹인 소들이라서 지방 함량이 적은 편이라고 해요. 고기를 보세요. 하얀 부위가 많은 것보다 빨간 부위 위주로 있는 고기들은 지방 함량이 적은 거니까 샐러드나 구이 요리해서 드시면 맛있고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이제 유대품인데요. 너무 막 덮어놓고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제한적인 양을 드시는 게 건강에는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지방, 무지방, 그냥 우유 다 먹는데 추천하는 거는 락토프리 우유?
소화가 잘 되는 우유가 있으면 저는 그걸 고르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두유나 요거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당류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커피, 음료, 뭐 과일 주스 다 마찬가지예요. 음료에는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데 단맛을 강렬하게 내기 위해서 넣는 고과당 옥수수 콘시럽이에요. 심지어 건강한 과채 주스, 착한 주스 막 이런 거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당류를 까보면 20g 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밥 먹을 때 탄산 아니면 밥이 안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탄산수 드시면 되고, 나는 너무 주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농축 주스가 아니라 즙을 내서 만든 착즙 주스들을 그래도 추천을 해드려요. 사실 제일 좋은 건 과일을 그대로 먹는 거, 아니면 집에서 바로 그냥 스무디로 갈아서 영양소 파괴되기 전에 바로 먹는 거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채소인데요. 사실 샐러드 채소는 자노샵에서 1일 세일을 거의 계속 시켜 먹기 때문에 샐러드 채소를 따로 사진 않는데, 가끔 쌈 채소가 먹고 싶을 때나 뭐 월남쌈에 들어가는 새싹 채소 이런 거를 살 때는 마트에서 채소를 사요. 쌈 채소 모듬 세트로 나와 있는 것들도 되게 좋고, 케일만 돼 있는 것들은 그린 스무디 해서 드시기도 되게 좋아요. 집에 항상 떨어지지 않게 쟁여두는 상비 채소 3대장은 양파, 버섯, 마늘 이 세 가지일 것 같아요. 요리할 때 제일 많이 쓰니까. 특히 새송이버섯이랑 표고버섯은 정말 잘 쓰이는데, 새송이버섯 같은 경우는 가로로 이렇게 통통통 썰어서 구우면은 수분 되게 가득 머금게 돼서 식감이 약간 치즈처럼 돼요. 거기에 소금 살짝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표고버섯 같은 경우는 숭덩숭덩 잘라서 그냥 올리브유에 볶기만 해서 아침에 계란후라이랑 같이 먹어도 되게 맛있고, 현미밥에 단호 닭볼에 쌈채소랑 표고버섯 이렇게 해서 덮밥으로 드셔도 진짜 맛있습니다. 양파는 만져봤을 때 무르지 않고 딱딱할수록 좋아요. 껍질이 좀 잘 말라있는 거 위주로 골라주세요. 그리고 크기가 좀 균일한 아이들이 좋습니다. 마늘 고르실 때는 들었을 때 좀 묵직하고 마늘 쪽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좀 더 좋아요. 알이 하나가 큰 게 좋습니다. 쌈마늘 같은 경우는 통통하고 요 끝에 부분이 뾰족한 거 위주로 골라주시면 좋아요. 색깔은 연한 노란색? 이게 건강합니다. 오이는 밝은 녹색이면서 만졌을 때 단단하고, 신선한 오이는 껍질 색이 진하고 광택이 좀 나지 않는 그런 오이고, 오돌토돌한 가시가 좀 뾰족한 게 신선해요. 꼭지들이 너무 말라있다 그러면은 조금 오래된 오이, 그리고 양 끝에 굵기가 가능하면 좀 일정한 것이 맛있습니다. 아보카도는 익을수록 이런 초록색에서 진한 초록색으로 변해가요. 껍질을 만져봤을 때 약간 오돌토돌하면서 갈색빛이 도는 아보카도는 지금 좀 잘 익은 아보카도인데, 갈색에서 약간 검은 반점까지 가버리면 너무 많이 익은 아보카도이고요. 덜 익은 거를 사셨다 그러면은 2, 3일만 후숙시켜서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사과랑 바나나랑 같은 공간에 두면 좀 더 빨리 익는다고 하더라고요. 양상추는 녹색이 너무 진하진 않은 거 골라주시고, 단면을 봤을 때 변색되지 않은 거, 크기에 비해서 너무 무겁지 않은 걸 골라주시면 되고요.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봉오리가 빈틈없이 좀 빡빡하고 짙은 녹색을 띠는 것들을 골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꽃이 피지 않은 걸 골라주시면 돼요. 피망 같은 경우는 피망을 뒤집었을 때 엉덩이가 4개로 갈려있으면 요게 암컷, 3개로 갈려있으면 수컷이래요. 암컷이 훨씬 더 조금 더 달달하고 생으로 먹기가 좋다 그러더라고요. 수컷은 조금 더 새콤한 맛이 강하고 단단해서 요리에 활용할 때는 수컷이 조금 더 좋습니다. 들어봤을 때 무거울수록 수분이 더 많은 거고, 요 꼭지는 녹색의 단단한 걸 골라주시면 돼요. 겉면을 이렇게 봤을 때 얼룩이 너무 많다 그러면 벌레 먹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피해주세요. 쌈채소 같은 경우는 잎이 너무 흐물거린다거나 이렇게 끝부분이 약간 연한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한 건 오래된 거니까 그런 것만 피해서 싸주시면 돼요. 감자 같은 경우는 봤을 때 흠집이 좀 없고 매끄러우면서 이런 눈이 좀 작은 것들을 골라주시면 되고, 딱딱하고 무거운 거 위주로 골라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같은 경우는 색이 진할수록 맛이 좋아요. 색을 좀 진하게 띄고 있는 거, 수염이 너무 많은 건 피해주세요. 표면이 좀 매끄러운 고구마 위주로 담아주시면 성공입니다. 토마토는 색이 균일하고 진한 빨간색인 걸 고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일관되게 좀 빨간? 그리고 과육이 좀 단단한 상태인 게 건강하고, 줄기는 이게 얼마나 익었는지를 나타내주는 척도인데, 많이 익은 토마토가 줄기가 말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자주 사는 거는 은근히 요리할 때나 평소에 자주 먹게 되는 견과류인데요. 영양 성분표에서 당류나 나트륨이 더 많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지, 원재료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사시면 되는데, 순수한 너트류 주로 삽니다. 생 아몬드네요. 생 아몬드는 되게 오랜만에 봤다. 파스타면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통밀 파스타만 먹어요. 웬만한 마트에서는 사실 통밀 파스타가 거의 없어요. 통밀 파스타는 그냥 단오샵 가서 삽니다. 진짜 없을 때는 유기농 스파게티 면이라도 골라요. 스파게티 요리를 할 건데 집에서 사실 양념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 거의 없으니까 양념을 사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토마토 소스를 사더라도 좀 더 나트륨 함량이 적은 소스를 삽니다. 저는 이제 이 많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 엄청난 과제가 남아있는데, 다이어트 중 장보기 꿀팁 유용하셨나요? 딱 장보러 갔을 때 뭘 사야 되지? 뭐부터 골라야 되지? 고민될 때 걱정하지 말고 오늘 영상 보시면서 집안에 챙겨놓으면 좋을 채소들, 과일들, 가공식품들 잘 참고해서 똑똑한 쇼핑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